안녕하세요, 꿀렐라입니다. 이번 룩북은 하이틴 컨셉의 66 사이즈 룩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오늘 하이틴 룩에 맞게 메이크업도 하고 복숭아 머리띠도 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좀 통통하고 다리도 두껍고 뱃살도 엄청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옷 언제나 입고 싶다고요. 백예린님 스타일 아시죠? 그런데 이런 옷 사고 싶어서 백날 찾아봐도 제 어깨와 몸통에 딱 맞는 사이즈는 거의 없어요. 왜 다 사사 같은 뿌리뿐이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제 몸에도 잘 맞는 하이틴 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몇 번 보여줬었는데 먼저 룩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 체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룩북을 쉽게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체형은 159cm에 64kg의 체형이에요. 지금은 64kg에서 65kg가 되고 있는데 편집일 기준 65.3kg였고 어깨는 40cm, 윗가슴 101cm, 아랫가슴 79cm, 팔뚝 29cm, 허리 77cm, 엉덩이 102cm, 허벅지는 61cm, 종아리는 41cm였습니다. 살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쪘어요. 제 상세 사이즈를 보여드렸으니까 옷을 살 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더보기란에 제품 정보와 링크들을 한 편에 올려놓는데 아무래도 글로만 적다 보니까 저도 약간 헷갈릴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봄봄이라는 어플에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상품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쇼핑몰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참고로 어플 광고 아닙니다. 취지가 좋은 어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된 거고요. 제 룩북 영상들도 많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렸던 영상도 봄봄 어플 들어가면은 시간대별로 어떤 제품을 입었는지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탭으로 넘어가기도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하이틴 룩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으로 어깨 넓고 몸통 자체가 큰 저한테도 아주 잘 맞는 옷이었어요. 나시로 이뤄져 있어서 나시 입는 게 부담이라면 볼레로 스타일의 가디건을 위에 툭 걸쳐주면 더욱 러블리하게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이 원피스는 주름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이 많아도 약간 커버가 가능했는데 제 뱃살은 볼록 튀어나와서 보이기는 하죠. 그래도 옷 주름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뱃살 뭐 이쁘면 어때요? 애교라 생각할래요? 그리고 가슴 디테일이 있어서 스퀘어 넥의 나시나 브라렛과 함께 매치하면 더 러블리해 보였어요. 잘 늘어나는 소재라 길이감을 짧게, 길게 연출할 수 있고 신기하게 어깨끈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 리본도 묶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리뷰를 살펴보니 이 리본이 잘 풀린다고 해서 저는 홀터넥 스타일로 목에 묶어줬었어요. 그게 더 예쁘더라고요. 위 가디건은 이번 룩북 가디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디건이었는데 밑단에 트임이 있는 볼레로 스타일로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축 떨어지는 부들부들한 소재의 핏이라 여리해 보여요. 길이감은 허리를 덮는 기장인데 트임이 있어 답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깨 부분도 부각이 안 되게 어깨선이 살짝 아래로 떨어져서 딱 좋았습니다. 소재가 저지 소지 같아서 시원하고 여름에도 살짝 걸치기 괜찮았어요. 흰색 가디건은 조금 더 시원하고 얇은 소재로 리본으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디자인이었어요. 이 가디건도 길이감은 허리를 조금 덮는 기장감인데 볼레로 디자인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없었어요. 리본을 묶으면 조금 더 러블리하고 V넥으로 연출이 되어 어깨도 좁아 보여요. 이 가디건도 축 떨어지는 소재라 여리한 느낌이 납니다. 어깨선도 살짝 아래 떨어져 있어서 더 날씬해 보였어요. 나시 원피스 단독으로 입었을 때 가장 예뻤던 원피스예요. 아무래도 끈이 좀 더 와이드하다 보니까 어깨가 커버가 되는 느낌? 이 원피스도 주름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이 커버가 되었고 길이감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양 옆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옆부분이 살짝 올라가는데 밑단이 유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훨씬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나시 입으면 겨우 살, 이거 완전 신경 쓰이죠. 저도 이것 때문에 민망해서 나시를 잘 못 입는데 이 옷은 겨드랑이 살을 잘 가려주기 때문에 겨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잘 입게 되었어요. 위 가디건은 어깨에 퍼프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어깨가 넓은 저한테는 어깨가 살짝 더 넓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대신 퍼프가 있어서 팔뚝살이 많은 분들이 입으면 팔뚝살 커버가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가디건의 기장감은 앞서 보여줬던 가디건들보다 길어서 배를 살짝 덮는 기장감이에요.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곳이라 좀 더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이 가디건도 얇은 두께감에 실원한 소재라 여름에도 입기 괜찮겠지만 검정색 컬러라 한여름에는 완전 무리. 늦여름에 좀 더 적합한 옷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넥라인이랑 밑단에 화이트 포인트가 있어서 더 예뻤어요.
나시와 가디건이 세트인 상의인데 가성비 좋게 둘 다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나시도 겨드랑이 살을 잘 커버해주는 옷이라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그 외에 겨드랑이 살까지 덮는 나시 뭔지 알죠? 이 상의도 쫀쫀하면서도 스판기가 낭낭해서 완전 잘 늘어나요. 피카르 옷들이 다 이런 식으로 완전 잘 늘어나서 88 사이즈인 분들도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디건은 지금 입기엔 좀 더운 두께감이라 지금보다는 봄에 좀 더 적합한 옷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나시 단독으로 입거나 다른 옷과 함께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디건은 앞서 보여준 가디건과 동일하게 어깨에 주름 디테일이 있어요. 어깨가 넓은 저는 살짝 넓어 보이긴 했지만 동일하게 팔뚝은 더 날씬해 보였어요. 어깨 뼈대가 넓은 사람보단 어깨가 동그란 살로 넓으신 분들에게 더 적합한 옷이에요.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개로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고 기대감은 뱃살을 살짝 덮는 기장감입니다. 같이 입은 청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는 정말 오랜만에 입어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이즈 선택 미스. 허리에 조금 타이트하게 입었더니 엉덩이도 조금 끼는 게 아쉬웠어요. 내 몸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게 있어서 4X라지까지 있는데 이 생지 미니스커트는 신축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꼭 실측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 나시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나시는 여기저기 어디든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룩은 조금 힙하게 입어봤는데 상의의 신축성이 어마무시해서 가슴 80D에 어깨가 넓은 저도 입을 수 있었어요. 제 어깨가 40cm인데 40cm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입기가 힘들 것 같아요. 팔뚝살이 많으신 분들도 사이즈 확인 필수. 시스루라서 여름에 입기에도 괜찮았어요. 기장감은 허리까지 오는 크롭 기장이었는데 허리의 가장 얇은 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날씬해 보였고 완전 하이웨스트 바지랑 함께 매치하니 뱃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이는 정말 이번 룩북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하이였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서 이 옷을 연청 컬러로도 하나 사려고요. 상의 무엇을 입던 이 바지랑 매치하면 진짜 세상 힙해진다고요. 완전 와이드한 디자인의 앞부분만 핍덕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 커버에도 완전 탁월하고 엄청 긴 하이웨스트라 허리는 얇아 보이게 해줘서 요즘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바지예요. 이 룩은 하이틴 컨셉에 맞게 머리띠도 찾았는데 노란색 컬러의 상의와 연청 청바지로 통통 튀는 느낌이 가득이죠? 솔직히 이 상의를 봤을 때 과연 내가 이 옷이 들어갈까?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웬걸. 입어보니 완전 쫙 늘어나서 어깨 넓고 가슴 큰 저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지 느낌의 소재라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어깨는 퍼프 디자인이라 러블리함은 물론 팔뚝살과 어깨 커버에도 최고였어요. 근데 이 팔쪽에 밴딩이 되어 있는데 이 밴딩이 정말 쫀쫀해서 날씬한 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딱 맞게 쨍기는 느낌이긴 할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쫀쫀해서 밴딩이 강한 느낌. 바지는 연청인데 옷이 와이드하고 하이웨스트라 다리가 두꺼워 보이지 않았어요. 연청 잘못 입으면 다리 완전 두꺼워 보이는데 이 바지도 밴딩이 있지만 허리를 쫀쫀하게 잡아줘서 더 날씬해 보였고 아까 바지보단 색깔이 연해서 뱃살이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기장감은 159cm 기준 조금 긴 편이 수선이 살짝 필요해요. 아니면 엄청 길진 않아서 높은 신발을 신으면 괜찮을 거예요. 생지 미니 스커트와도 함께 매치해봤는데 이 룩도 상큼하니 예쁘죠? 노란색 상의와 청바지, 청치마 둘 다 찰떡이라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룩도 힙하게 입기 정말 좋은 룩이에요. 나시를 입고 겨설과 팔뚝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여름용 가디건을 쓱 걸쳐주는 것도 좋아요. 진청과 연두색의 삭조화가 정말 시원해 보이게 연출해줬는데 제가 원래 어깨가 넓어서 니트 소재를 잘 못 입는데 이 옷은 여름용 니트라 구멍이 송송 커서 그런지 어깨가 넓어도 부담 없이 입기가 정말 좋았어요. 약간 여리여리하게 축 떨어지는 핏이라 부담이 없던 것 같아요. 나시는 크롭 기장감에 잘 늘어나는 소재라 허리까지만 딱 잡아줘서 뱃살 걱정이 없었고 레이스, 단추, 주름 디테일이라 좀 더 로맨틱, 힙한 느낌이었어요. 이 나시도 겨살을 가려두는 디자인. 그리고 이 가디건은 한여름보다는 늦여름, 여름 저녁에 마실 나갈 때 입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바지는 아까 입었던 와이드 핀턱 바지. 너무 말해 뭐합니까? 너무 좋아요. 파비를 위한 바지. 완전 와이드한 디자인의 앞부분만 핍턱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 커버에도 완전 탁월하고 또 뒤를 보면 뒷부분에 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뱃살이 많은 분들도 입기 좋았어요. 배를 있는 그대로
그대로 막 보여주는 그런 팬츠가 아니라 쫀쫀하게 딱 잡아주면서도 밴딩이 살짝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날씬해 보이게 연출해줘요. 근데 이 옷은 정말 정말 아쉬운 게 여름에 입기엔 더운 두께감. 정말 이 옷 디자인 그대로 여름 버전 나오면 깔별로 다 살 거예요. 길이감은 제 키가 159cm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바닥을 끄시는 길이감이에요. 그래서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신발을 신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와 같은 디자인의 원피스예요. 그 원피스에 패턴이 들어간 건데 이 옷도 주름 디테일, 쫀쫀하고 잘 늘어나는 소재라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가슴 부분이 V넥으로 파여 있는데 레이스 탑과 함께 배치하면 러블리 힙한 느낌 가득이었어요. 밑단은 페릴로 이루어져 있어서 양옆이 살짝 올라가 있어서 허벅지가 좀 더 얇아 보이게 연출할 수 있어요. 검정색 아일렛 가디건과 함께 입었는데 위 원피스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가디건들이 다 찰떡으로 잘 어울렸어요. 검정색 부츠와 검정색 가방을 맸기 때문에 검정 가디건을 함께 매치했는데 시크하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이죠? 리본을 두 개 묶을 수 있어서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길이감이 살짝 뱃살을 덮는 기장감이라 뱃살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가디건과 함께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흰색 가디건과도 잘 어울리는데 개인적으로 이 가디건과의 조화를 더 좋아합니다. 가디건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아서 더 날씬해 보이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시스루 펀칭티와 같이 입었는데 가디건을 걸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로맨틱하면서도 힙해 보여서 손이 두루두루 가고 가디건보다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는 화이트 컬러와 매치했지만 블랙 컬러와 함께 매치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컬러 티가 조금 작을 것 같다 하면 블랙 컬러는 L 사이즈가 나오니까 블랙 컬러로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지금까지 원피스들이 다 짧은 기장감이라 부담스러웠다면 이번 룩은 긴 기장감에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원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름엔 원피스 하나 딱 입어주면 편하고도 예뻐서 손이 정말 자주 가는데 짧은 원피스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입기 좋은 롱 원피스. 이거 제 여름 교복 될 것 같아요. 편안하고 시원하면서도 예뻐서 정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도 슉 바르기 편했고 랩스커트라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체형에 맞게 끈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허리를 꽉 잡아주거나 여유있게 하거나 조절할 수 있답니다. 끈과 끈을 묶어서 클로징하는 옷인데 바람이 불 땐 랩스커트가 열릴 수 있으니 바람 불 때 조심하기. 159cm 기준 길이감은 발목에서 살짝 더 올라오는 기장감이 사이즈는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팔뚝 부분이 퍼프로 이루어져 있고 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깨와 팔을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로맨틱 힙 룩북을 천천히 다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평소에 입고 싶어도 못 입었던 옷들을 저한테 잘 맞게 입을 수 있어서 정말 대만족했어요. 피카룸이라는 쇼핑몰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제 취향의 옷들이 정말 많아서 자주 쇼핑을 할 것 같아요. 이 룩북 영상 찍고 나서도 업데이트된 신상들을 보는데 제 취향 너무 한가득이라서 또 눈 돌아갔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룩북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들을 참고해서 다양한 룩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꿀랄라가 되어볼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